반갑습니다. 한주 저희가 빠졌더니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좀 위경련이 있어서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또 치료받아서 좋아졌으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박수 치는 건 아니시고요. 이제 곧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라고 해야 되나? 송영길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가결되어서 죄 지은 자 반드시 벌 받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평범한 일반인들은 대부분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에 반해서 정치인들, 또 특히나 민주당은 당대표부터 온갖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고, 사법 리스크라는 말이 너무나 대중화될 정도로, 부패하고 청렴의식이 실종되어 있습니다. 현 대표 이재명, 지역 토착비리, 부패 혐의 등 범죄 혐의 대마왕, 전 대표 송영길,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그리고 그전 대표 문재인의 여적죄까지,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의도 느와르, 민주 본색을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민주 본색. 이 영화라면 참 좋겠지만, 이것이 바로 이거 여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조금 살펴볼까요? 우리인이 마음대로 해처럼 민주당에서는 권력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걸리면 일단 오리발을 내밀고요. 수사하고 기소하면 정치 탄압이다, 검찰 독재다, 몰아붙이면 끝입니다. 자, 카메라 앞에 서면 국민 선동, 거짓말을 쭉 늘어놓으면 굉장히 죄가 없어 보이고요. 그러다가 검찰에 불려가면 나는 모른다, 묵비권 행사하겠다, 꿀먹은 벙어리, 변신을 하면 끝입니다. 자, 자기들의 엉터리 같은 사회주의 법안은 무조건 밀어붙여서 통과시키고요. 예산안은 개겨되면서 협박용으로 사용합니다. 자, 말잘안 듣거나 문제가 생기면 던지기 하거나 정신병원에 보내버리고요. 또말잘 들으면 공천 리스트에 올라서 아주 또 이뻐해 줍니다. 자, 샴푸도 초밥도 법인카드로 마구 사대니 얼마나 좋은 당대표직입니까? 청년은 선거 때만 되면 팔아먹고, 노인은 깔끔하게 무시해주고, 여성은 그야말로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까지 보시면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차마 입에 올리기도 민망스럽게 대해주시고 계십니다. 양심은 팔아먹고, 갈등은 부추기고, 안보는 퇴보시키고, 경제는 말아먹고, 복지는 다 퍼주고, 사회는 빨갛게 물들이고 있는 민주 본색입니다. 자, 한창 느와르가 유행했던 당시 여러분께서는 쌍팔년도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정치 현실을 지금 현재 2023년 대한민국에서 보시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자, 민주당의 개혁과 혁신은 민주당의 대상이 아니라 민주당은 바로 소멸, 박멸의 대상입니다. 자, 그들이 진짜 공부해야 할 것은 법학, 정치학이 아니라 바로 도덕의식부터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다분히 민주 본색으로 끝날까요? 여러분, 후속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제가 국민 국진 본색, 국진 본색으로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대표님께서 정치가 참 생물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정치판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보수 신당이다, 진보 신당이다, 창당 시즌이 온것 같은데 그곳에는 신당이라는 그 이름만, 껍데기 이름만 있을 뿐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습니다. 정당이란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참 어이없는 지금 현재 뭐 창당 놀이한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개혁, 혁신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합집산하는 군상들을 보면 대한민국 정치 현실 참갈 길이 멀구나 이렇게 싶은 생각이 저절로지는데요. 이준석, 금태섭, 유호정, 이낙연, 송영길까지 누가 누구와 함께 정치의 뜻을 같이 하는 건지, 누가 누구와 같은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라고 하는 건지 정말 진지하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치적 이상이 아니라 개인의 이상 실현, 그리고 개인의 영달, 권력 유지용으로 박쥐 마냥 여기저기 기웃대시면 안 됩니다.
창당 놀이에 빠져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셔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공화당은 이제 7년째 접어드는 동안 50만 당원과 함께 같은 이념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법치를 수호하여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상을 가지고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공화당이야말로 바로 정당이라는 취지에 딱 맞는 정말 이상적인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저들의 창당 놀이가 다음 총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더라도 현명하신 국민들께서는 우리 공화당의 6년 이제는 평가를 해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요. 또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 그 기대에 대한 답 우리 공화당이 자신 있게 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